뒤에 흥부가 기가 막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876회입니다. 876회에서 제가 이렇게 했었죠. 자,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예! 하면서 어떤 하겠습니다. 사건이었을까요? 흥부가 기가 막혀! 이참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과! 근데 이 사고는 뭐냐면요. 여기서요. 이참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여기에서, 있는데. 여기요. 여기 인도턱을 살짝 이렇게 깎아놨죠. 네, 요거는 여기에 뭐 식당이나 주유소나 공장이 있을 때 여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겁니다. 여기 나오다가 지나가는 보행자 충격하면은 요거 인도침범 사고예요. 그리고 차가 우회전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됐죠. 만약에 여기서 좌회전 나온다든가 2차로까지 쑥 나온다든가 블박차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번 사고 블박차 보험사고 80대 20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제가 흥부가 기가 막혀! 라고 했던 사건인데요. 876회입니다. 오래됐어요. 지난 5월 19일 날 올린 건데요. 흥부가 기가 막혀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일까요? 변호사님, 유튜브 빠짐없이 보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사고 당하는 순간 변호사님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어? 이분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글을 쓴 거 보면 남성과 여성의 느낌이 옵니다. 여성 시청자들도 요새는 10%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5%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한 11, 12% 된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절반, 40% 정도는 여성이죠, 이제는. 아, 그래서 앞으로 함철 TV도 여성 시청자분들이 한 30, 40%까지 되는 날까지 언제쯤 올까요? 앞으로 한 5년 되면 될까요? 자, 이번 사고 어떤 사고였길래 제가 이 사고를 보면서 변호사님 유튜브에 올려주신 자료 중에 876회 흥부가 기가 막혀 네, 876회 흥부가 기가 막혀가 제 사고 유사해서 삼성화재 담당자 우리 보면 삼성화재 담당자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아유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그 삼성화재 담당자분도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자주 본다고 하더군요. 네. 요새는 보험사 직원들도 한문철 TV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관들도 많이 보시고요. 보험사 직원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분들도 많이 보세요. 네. 변호사분들도 보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하고요. 우리 보험사는 한문철 TV를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100대 0을 주장하신답니다. 당연하죠. 네. 한문철 TV 안 봐도 100대 0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아, 결과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나요? 요차와의 사고인데요. 조차와의 사고. 어떤 사고일까요? 가보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따님과 같이, 따님이 타고 갑니다. 같이. 자, 직진실에 정상적으로 가죠? 앞에 차 갔죠? 네, 엄마 그랬어? 뭐, 딸은 이제 잠깐 뭐, 이렇게 뭐, 엄마는 운전하시고, 딸은, 뭐, 스마트폰 검색을 하고 있었는지 뭐 하는지, 그게 사고 나는 거 못 봤지, 그러니까, 엄마 그랬어? 아니, 저 차가. 저 차는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블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직진신에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앞차 두 대 보내줬죠? 그리고, 이거, 뭡니까? 바퀴가 이쪽으로 꼬부라졌어요. 바퀴가 이쪽으로 꼬부라졌으면 이거 뭔가요? 인도에 있던 차가 마치 이쪽으로 좌회전하려는 듯이 그렇게 보이죠. 그런지 아니면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꺾었다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오든 저기서 나오면 되나요? 아니, 저 차가 보세요. 무슨 비상, 왼쪽 깜빡이라도 켜 있었다 그러면 나오나 싶을 텐데 설령 왼쪽 깜빡이 켜고 나왔어도 이거는 100대 0이지요. 여기서 나오면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근데 저걸 갖다 80대 20이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보험사는 저건 놀부 보험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부가 기가 막힌데 놀부도 기가 막혀! 이젠 참. 아, 이제 100대 0 인정하고 인정합시다. 자, 우리 보험사 직원이 열심히 잘 싸워서. 아니, 잘 싸울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100대 0이요. 예, 당연히 100대 0으로 그렇게 처리해서 마무리 해주겠죠? 네, 한문철 TV 애청자시니까요. 그리고 따님하고 엄마하고 옆구리 다치면 옆구리 붙이면요 다쳐요. 네, 병원에서 치료가 좀 필요했었다는데요. 보겠습니다. 내 차 여기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이렇게요. 네, 옆에서 측면 충격이 더 힘듭니다. 앞으로는 앞에서 그래서 범퍼 같은 게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켜주잖아요. 엄마랑 딸이랑 다치신 거 빨리 완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100대 0입니다. 흥부득이가 막혀, 놀부득이 막혀, 모두가 기가 막혀.